뚫려줬고, 봐봐, 램파서 뺏어버리지. 스루. 자, 침투 가져 또. 침투 가져. 룬이 이거 어떻게 했어? 개빠르잖아. 못 쫓아오지, 못 쫓아오지. 못 쫓아오지, 룬인데. 룬인데 못 쫓아오지. 이리 일부러 갑니다. 일부러 이렇게 한 거야, 여러분들. 올려주고. 바디. 봤죠, 여러분들. 순비피 100억 잉글랜드 스쿼드. 대충 답이 나온다. 잉글랜드에 써야 될 선수들, 나는 내가 봤을 때 답이 나오거든. 요렇게 틴 앤더슨, 그 다음에 초아트도 있고요. 그쵸? 벤 포스터, 니포프. 니포프도 잘 먹어. 괜찮은 것 같네. 사둘둘둘. 일단 나는 여기 솔직히 말하면 룬이 무조건 가야 된다 생각해. 100억이니까 나는 지금 메타 무조건 이렇게 가야 된다. 쌉중거리. 바디. 이 투톱이면 끝날 것 같아. 내가 볼 때. 얘네 투톱이면은 솔직히 끝난다. 케인도 필요 없어. 루니 바디면은 침투 오질 거고, 투톱으로 걔 지를 거야. 그리고 요쪽에 나는 무조건 산초를 내가 써야 된다. 진짜. 잉글랜드 하시는 분들 무조건 산초 써야 돼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좀 정해야 되는데, 여기 레시포드 하나 들어가서 급여 좀 아껴도 되나? 레시포드가 근데 요거 하나 들어가서 급여를 좀 혹시 아껴도 될까? 이렇게 레시포드 들어가서 닐령 좋아요. 닐령 커버 너무 안 좋은데. 이건 중거리 슛은 근데 잘 들어갈 것 같긴 하다. 제트디는 좀 아니어도 일단 여기 제라드 램파드 가볼게요. 일단은 제라드 램파드, LH 제라드, 그 다음에 여기 램파드. 제라드 램파드 한번 가볼게. 나는 퍼디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핫퍼디를 여담면 가야 될 것 같은데. 핫퍼디 가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스몰링이 좀 가줘야지. 퍼디랑 스몰링 가면 좀 괜찮을 것 같아. 일단 여기 급여 많이 썼어. 급여가 지금 41 남거든. 41에서 잠깐만. 또 왼쪽은 루크쇼. 루크쇼 한 7카 정도 가지고, 오른쪽에는 이제 비사카 괜찮다 써보니까. 비사카도 괜찮고 워커도 괜찮아. 지금 아직 라이브를 쓸 것 같으면 라이브는 워커인 것 같아. 라이브는 워커인 것 같아. 요 정도면 한 23 정도 금액이 남고. 왼쪽 레시포드 가면은 괜찮아. 레시포드 괜찮은데 침투 잘해주거든. 요 레시포드 가지고 여기에 쓰면서 벤포스터 요 정도 가주면, 벤포스터 괜찮잖아 7. 요 정도 되면 급여도 맞고 96억 9천. 나는 다 바로 맞춰버리지 이렇게. 왜냐 난 잉글랜드랑 맨유 이런 것도 좀 해봤거든. 내가 봤을 때 요 정도가 딱 금액이 맞고 괜찮아. 얘네가 진짜, 얘는 이제 계속 침투해주고 어그로 끄는 용으로 해주고 계속 침투용이란 말이야. 얘네들 패스 다 뿌려주고 침투를 다 한단 말이야. 얘네들이 침투형이라서 계속 뿌려주고 침투하면 될 것 같아. 편하게 게임할 수 있을 것 같아. 요 정도면 100억이면 잠깐만, 돈 좀 남으면 포스터 금카 올릴 수 있나? 딱 100억. 포스터 약간 오버를 좀 낮은 것 같아가지고. 나는 딱 이게 지금 최선인 것 같거든. 메타에 맞게 다 감자 좋아. 다 감자 좋아. 레시포드 감자 은근히 잘 들어가거든요. 레시포드가 좀 아쉽긴 해요. 토치 레시포드 쓰였으면 좋긴 한데 안 돼요. 레시포드 쓰면 저는 또 약발 3이고 루니는 혹시 강화인가요? 루니는 강화 같네요. 루니 강화할게요. 루니 강화 가고 그 다음에 산초 강화인가요? 산초 강화 아니네. 20억. 오. 산초도 강화 아니다. 그치. 산초도 사고 램파드 제라도 얘네들도 그거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사도 되겠구나. 사도 되네. 사도 되네요. 오케이. 요 정도로 붙이지 내가. 이거까지 안 붙이면 진짜 넥슨 쫓아간다. 세 칸으로 붙여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일단 요거 딱 붙이고 깔끔하게. 깔끔하게 요거 요런 거 이거 바로 붙어. 이런 거 바로 붙어. 뭘 이건 종류야 붙이지 형. 그건 못 믿니 여러분들? 아니 이거를 무슨 안 될 뜻을 날 못 믿어? 그냥 해버리 저런 거는. 저런 그냥 붙이지. 야, 이거 붙겠지. 3카 가는데 이건 붙겠지 그치? 자 요거는 이제 깔끔하게. 그렇지. 오케이. 깔끔하게 붙여버리고 벤포스터 이러면 우리가 이제 금카를 살 수 있어. 벤포스터
차를 사고 나서 10억 남아버리겠는데 이거. 뭐 한 거냐? 누가 가져간 거냐 이거? 일단은 7억 9천 상한가 걸어놓고 5카만 사. 내가 왜 침투용으로 끝낼 수 있는지 안 돌리고 가볼게. 춘장씨 갑니다. 잠깐만 상태님 전술 뭐 이런 거 있는데 2호 전술 없네. 연하면 어떻게 된 거지? 우리 매니저가 2호 전술이 없다고? 상태 원창에 변우진 있는데 없다고? 주식 자기가 이거? 일반인에서 안 쓴다고? 아 그렇구나. 그래 알았어. 침투하죠? 우리가 침투만을 위한 전술이야. 봤지 여러분들? 그냥 침투만을 위한 전술이야. 방금 봤죠? 어마어마한 침투. 득점까지 이어지질 않았지만 어마어마한 침투. 우리는 그냥 저런 거예요. 우리는 아시겠죠? 일부 침투 보여준 거예요. 골 안 넣은 거예요. 골 많이 넣으면 나갈까봐. 아 이제 골 넣어드릴게요. 지치셨죠? 예. 골 보고 싶어가지고 현기증 나실 것 같으니까 제가 이제 슬슬 제가 골 넣어드릴게요. 슬슬. 뭐지? 아야 포스터 호카에서 원래 금카 살라 했잖아 알지? 포스터 호카에서 그래. 쓰러 또 때린다. 이렇게. 야 봐주는 거야. 왜 그러냐면 상대방이 너무 일찍 골 넣고 나가. 그래서 지금 봐주는 거야. 봐주는 거라고. 보여줄게. 이제 다음 이제 좀 약간 후반부터 좀 해줘야 상대방 안 나가지. 알지 못하면서. 갑니다. 또 침투하죠? 또 침투 던져줘. 우리는 침투만을 위한 거라고. 잠깐 맞죠? 푸엄마가 띠발리 푸엄마 찌발리는 거 맞죠 방금? 아니 골을 이제 안 넣는 거야 알지 여러분들? 이제부터 넣을 거야. 이제부터 진짜 할게 여러분들. 알았지? 진짜 넣는다 이제. 근데 안 나간다고 그러면 가죠. 침투합니다. 침투하죠. 사이드 쪽 루니가 빠졌죠. 힐플리 가죠. 개빠른데 그럼 달려 그냥. 드리블 줘. 거짓말은 아니라니까. 중거리 맞죠? 메타는 이렇다고. 그냥 안 나온 거라니까 내가. 맞아. 그 때리면 돼. 그냥 슈퍼도 오지고 램파드 제라드가 있는데 중거리 그냥 오지고 루니 그냥 때리면 되는 거고. 쫄았잖아 지금. 막 골 그냥 들어가니까. 침투는 아까 보여줬잖아. 내가 골을 안 넣었을 뿐이지 침투는 다 보여줬잖아. 아 잘라버리지. 제라드와 램파드가 중원에서 받쳐주고. 아 이 팀이면 그냥 중거리 그냥 막 빵빵 때려도 되겠다. 잘라버려. 어어 키퍼 잘 막는 거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펜 포스터 왜 쓰는지 뚫려준 거야. 뚫려줬고 봐봐 램파드 뺏어버리지. 스루 자 침투 가죠. 또 침투 가죠. 루니 이거 어떻게 써? 개빠르잖아. 5초 차오지 루니인데 5초 차오지. 일부러 갑니다. 일부러 이렇게 한 거야 여러분들. 올려주고 바디 봤죠 여러분들. 바디의 점프력 때문에 골키퍼가 손동원 떼버리지. 봤지? 바디 점프력 얼마나 높은지 알아요 여러분들? 지렸죠 방금? 지렸죠? 못 믿겠어요 여러분들. 이제 좀 적응을 해서 제가 이제 2가 됐어요. 적응도 2가 됐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갈게요. 갑니다 침투하죠. 스루 패스. 네, 제대로 할게요. 바로 그냥 바디 넣어버리잖아. 아 제대로 하면 나갈까봐. 아 이거 너무 팀이 너무 좋은데 바로 넣었어요. 예. 오케이 제라 딱 잘라버리고 침투합니다. 자 또 침투까지 했고 바디가 또 마무리. 제이미 바디의 침투력 어마어마하죠. 예 어마무시합니다. 예, 계속 넣을게요. 아, 이것 봐 상대가 나갈까봐. 아 이것 봐. 나 오케이 오케이. 블랙 헤리케인 중거리 한번 때려버려. 잠깐만 나올 것 같은데. 이럴 줄 알았어. 봐봐 여러분들. 아 이게 팀이 너무 좋으니까 쫄아갖고 나가버린다고 이렇게. 봐봐. 아무튼 여러분들 잉글랜드 스쿼드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디와 루니의 침투, 그리고 레시포드와 상투의 측면 파괴, 중앙에서 뿌려주는 램파드 제라드의 스루패스, 그리고 풀백은 뭐 루쿠시와 워커를 두고 중앙의 센터백은 스몰링 지리죠. 예, 20토치 스몰링 지리입니다. 그리고 리오 퍼디난드, 검증된 리오 퍼디난드를 넣어주고 벤포스터는 금카로 들어올 예정이고, 공격수 헤드케인, 그리고 옥스 체인벌린, 그리고 토모리까지 서브를 넣어주면서 100억 잉글랜드 스쿼드는 여기까지.